네, 아빠. 지금 들어가는 길이에요. 아니요, 강현기 씨 만났어요. 금세 갈게요. 죄송해요, 바쁜 분을. 괜찮아요?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대요. 저는 겨우 세 달인데. 기간이 뭐 중요한가? 윤수한테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아빠인데 사실은 재혼을 했단다. 얘기까지 어떻게 해? 지금은 모르는 게 낫겠죠. 몇 살이 되면 이해할 수 있을까? 잠깐. 에밀리도 세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요? 그렇게 짐작하고 있어요. 그렇다면 두 사람 결혼은 비즈니스 아닐까요? 난 그렇게 보는데. 윤정한 마음이 어디 있는지 가영 씨도 잘 알잖아요. 그런 말에 매달리는 것도 비참하네. 가요. 그래요? 그럼 집에 잠깐 갈래요? 그냥 회사로 갈래요. 네. 네. 올케, 나야. 네. 오랜만이지? 어제 안 싸던 어른한테 내 얘기 못 들었어? 무슨 얘기요? 어제 그 집 앞에 갔었어. 윤수 보고 싶어서. 형님이 왜 우리 애를. 그래, 화낼만 해. 그래서 사과하고 싶어서. 이리 줘요. 너 뭐야? 너 올케랑 같이 있어? 언제적 올케야? 함부로 전화하지 마. 지금 남의 전화 가르친 건 너야. 내가 가영이랑 전화 한 통 못하는 사이야? 못하는 사이 맞아. 네 동생이 오늘 무슨 만행을 저질렀는지 알아? 정원이가 왜? 내 입에 담기도 싫어. 그래서? 지금 한가영 앞에서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? 미쳤어? 미친 건 네 동생이라니까? 끊자. 야! 강현기! 야! 이 자식이 진짜... 왜 엄한 데다 화풀이를 해요? 그러게요. 다른 남자하고 잘 살고 있는 여자한테. 에휴.